모니 체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뭔가 좀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냐 줄었냐 뭐 그대로냐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종목, 한 섹터 쪽으로 소위 말해서 시장의 매기, 매수세가 몰리면 다른 종목, 다른 섹터, 다른 업종들은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공치는 날인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굳이 생각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한 우물 장사라고 그럴까요? 한 우물만 이제 물이 나오고 다른 우물들은 마르는, 왜냐면 물태의 수온이 같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메말라 있다라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이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18조 원대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우리 시장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신용거래 융자잔고 추이인데요. 끝에 제가 뭐 좀 가려면 좀 멉니다만 끝에 보시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이 다음 표를 보면서 보면 이제 이게 추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대략 한 달 반 전인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에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6조 원 9천억 정도, 그러니까 16조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달 반여 만에 약 1조 한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난 한 달 상황을 보시면 삼성전자 내리 뭐 외국인들이 팔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암울했었죠. 물론 삼성전자가 어제 엊그제 이틀 이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시장에 좀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장을 다 떠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한국장 미래가 없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좀 어지러운 얘기들 어지러운 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 예탁 신용융자 잔고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은 좀 국내 국장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또 국장이 좀 버틸 수 있다라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있다 이런 해석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어제 볼까요? 어제 외국인들 이틀 연속 사고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살짝 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정말 끝을 못 들,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고 계속 내려가다가 그제하고 어제 이렇게 비교적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역시 아직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주가도 보면 그렇습니다. 코스피 주가도 삼성전자 주가 마찬가지로 계속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려 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용융자 잔고가 뭐 18조 원대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장에서 뭐 국장, 한국장으로 뭐 갑자기 몰려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서 우리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이나 다른 해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정도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낮춰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도 섣불리 무조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만 없는 거는 이제 다음 고객예탁금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증시 대기성 이제 자금 아니겠습니까? 고객예탁금은 아까 신용융자 잔고랑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고객예탁금은 아직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예탁금이 뚜렷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늘어나줘야지 다시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고객예탁금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볼 수 있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당분간 반등을 좀 해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잡혀질지 않을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용융자 잔고 얘기를 모닝체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